북한이 오늘 오전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무력 도발인데 평양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 4년 4개월 만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긴 건지 배준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0분과 54분 평양 순항비행장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체가 최고 고도 42km를 찍고 38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5 안팎입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참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데 사흘 전 열차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에 명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험 발사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평양 발사는 남북미 긴장이 한창 고조되던 2017년 9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통행이 많은 오전 출근 시간대에 평양 상공으로 발사를 감행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의 안정성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평양 순환에서 쏘는 것은 늘 마지막 실전 배치 임박해서 그곳에서 쏘죠. 한미 정부 당국에서 늘 감시 정찰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의 그 가능성도. 또 주민에게 미사일 비행을 보여주며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남측의 정례적 혹한기 훈련 등을 거론하며 전쟁 불장난 소동에 혈안이 돼 날뛴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